정동은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던 곳으로 조선을 둘러싸고 갑질장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회인 정동교회와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이화여고, 배지학당 등이 있는 정동은 기독교를 전파하고 근대학교를 설립한 외국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주요 무대이기도 했죠. 오늘 정동 기행을 통해서 구한말의 정동에 관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보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호박이 넝쿨책을 운영하고 있는 김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도성 순성관 김세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와보숑 골목안 책방에서 문득 그 책하고 있는 현군 송의현입니다. 정동길 하면 덕수궁 돌담길과 같은 많은 문화 공간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정문 앞을 지나 올라가면 배지학당 박물관이 나오지요. 배지학당이라는 이름은 인재를 기르는 집이라는 의미로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김세규 선생님께서 배지학당에 대해 여쭤볼게요. 배지학당은 그 아펜젤러라는 그 미국의 북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갖고 만드신 학교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입니다. 학생 두 명을 가르치다가 시작돼갖고서는요. 지금같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 늘어났고요. 그 학교에 그 가르치는 교훈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고 키워왔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만일 학비가 없으면은 학교에서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학비를 대는 그런 아주 이제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인재를 처음에 그러니까 양성한 학교죠. 배지학당은 주시경, 김소월, 나도양과 같은 우리나라 근현대의 인재들의 산실이었죠.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국어 시험지에서 주로 뵙던 분들이라서 옛날엔 참 반갑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반갑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 김가희 선생님께서 한번 즐겁게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는 주로 김소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김소월은 평북 정주라는 곳에서 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정주 출신의 또 다른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시인이 한 분 더 계신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김소월 말고 백서. 찍었는데요. 그래서 남산학교를 거쳐서 오산학교를 또 다니셨어요. 아, 오산 용산 거기 오산고 있는 거니? 네, 네. 네. 이거는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정주 오산학교. 네, 그럼 학교를 두번 다니신 배재학교 오산학교. 네, 오산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오산학교에서 그 3.1운동 인가요? 그 직후에 폐교발이에요, 학교가. 네. 그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오산학교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그런 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가 안 났다라 해나, 어쨌든 대학을 가려면 그 학력이 인정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제학교로, 그러니까 배제 고등 보통학교죠. 그 당시 고보. 예, 예.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1년도 채 다니지는 않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억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 시적인 재능을 알아보셨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시를 쓰고 있었는데, 김억 선생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진달래꽃이라는 시집도 자비로 또 출판을 해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막 19살부터 시를 썼고, 21살 때 이제 시를 거의 뭐 개벽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주로 많이 실었다고 하고, 1년에 거의 한 41편인가 2편인가 그 정도 시를 쓰는 등 굉장히 이제 열심히 시작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한 비운의 시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일본 사람들한테 맞아갖고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했어야 됐고, 뭐 이런 이제 비운의 시절을 거쳤다라고 하고, 이 김소월한테는 숙모가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요. 개희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한테 이제 전래 설화나 민담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에도 많이 이제 남고, 접동새 같은 이제 시를 보면은 그게 전래 설화를 갖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러면서 죽은 그런 이제 설화를 갖고 만든 그런 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볼 때는 그런 개희영이라는 숙모의 영향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적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시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민요시인이다 뭐 민요시를 쓴 민족시인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인으로 지금 남아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이 딱 한 권만 진짜 남기신 거죠. 명성황후가 시에 대한 을미사변 후에 그 고종은 구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일명 아간파천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공사관들도 많았는데 굳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세균 선생님? 그 당시에 뭐 이제 정치적 상황이었죠. 일본과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는 또 영국과 대치된 상황이고 영국이 이쪽 이제 아시아 쪽에서 힘을 많이 내니까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큰 힘을 내기 위해서 했었고 미국도 어떤 밀약에 의해서 미국도 좀 약간 이제 일본의 이런 행태를 막지 않는 상태니까 또 미국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프랑스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러시아의 관계인 친러파들이 좀 많고 그런 쪽에 이제 그 임금으로서 또 갈 수 있는 곳이 러시아 쪽을 선택해주고 러시아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어떤 이권이라든지 나중에 얻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서 군대까지 동원해갖고서는 모시고 갔죠. 거기에 이제 많은 기여를 했던 게 이제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엄규비라고 엄상궁이었다가 엄규비가 된 영친왕의 그 어머니가 그거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간파천에는 손탁여사 또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 손탁여사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에 능통하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그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올해 손탁에 대한 소설도 나와 있던데 과연 손탁은 어떤 인물일까요? 김가희 선생님. 네, 손탁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라는 이제 공사의 처형이라고도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그 궁궐에 들어가는 거죠. 국내부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양식 요리를 조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빈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외빈들 같은 접대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고종과 그다음에 명성황후의 총애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간파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결정적인 역량 그러니까 역할들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을미사변 후에 좀 그런 이제 공을 치하하면서 그 한옥을 하나 이제 하사를 했다라고 해요. 네. 네. 통크신 1200평인가 좀 되게 넓은 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은 나중에 이제 손탁 호텔 그러니까 그때는 호텔이란 말이 아니라 손탁 빈관이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이제 공사관 뭐 영사관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외교관들이나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좀 묻고 외교적인 활동을 할 공간들이 필요했고 그 안에서 외교적인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공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중명전은 대한제국의 그 비운이 서려 있는 곳으로 을사 늑약이 강제로 체결됐던 곳인데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김세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게요. 잠깐 헷갈렸던 게 이제 한일합방하고 을사늑약하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맨날 역사 때문에 그 부분이 헷갈리더라고요. 을사늑약은 이제 1905년에 됐었죠. 그때 당시고 그다음에 1910년에 한일합방인데 뭐 열일전쟁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기고 그 정치적으로 어쨌든 일본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고요. 이 을사늑약을 할 때 군대를 주변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는 그 아까 얘기했던 손탁 호텔 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됐냐라고 계속 이제 밑에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됐냐 뭐 어떻게 진행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사늑약이 실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건 협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제로 맺어졌고 그다음에 네? 협약에 조약에 이름이 없어요. 아. 보통 우리는 조약을 국가로 맺으면 이 무슨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조약에 이름이 없고요. 그다음에 고종한계에 도장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고종황제가 어세라고 하던가요? 임금님의 네, 도장 어세? 네, 그게 없고요. 국제협약으로서 표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맺었던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서 이제 좀 치욕스러운 공간이기도 하죠. 중명전이 그런 거를 맺었던 뭐 고종황제가 있는데 고종황제는 전혀 내려가지도 못하고 관계도 못하고 그 일제에 그 일본에 협약했던 대신들이 가서 그 박재순 외무대신 박재순이라든지 뭐 하야시 곤숙계 일본 특명 정권 하야시 곤숙계가 가서 맺었던 이제 조약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중명전에서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는 일이 벌어졌고 밀사가 아니죠. 사실은 특사죠. 특사. 특사. 우리가 봤을 때는 특사고 일본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밀사인데 우리는 자꾸 밀사라는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일본식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교육 때문에 자꾸 밀사라고 하는데 실적으로는 특사고 특사. 을사 조역도 아니고 을사 늑약이고 예. 그다음에 그런 한일 합방이 아니고 한일 병탄이고 병탄. 이런 식으로 좀 언어도 제대로 좀 바꿔야 되는 거를 느낍니다. 네. 중명전이 좀 위치가 대략 어느 어디 있고 그다음 중명전이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지 좀 선생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중명전은 처음에는 이제 그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의 어떤 부속 건물이었고요. 처음에는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됐던 것이에요. 근데 그 경운궁에 불이 나면서 고정 황제가 머물 곳이 없어서 수옥헌에서 그 머물게 되면서 그 이름을 중명전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죠. 위치는 정동교에서 문화방송 경향신문 쪽으로 좀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정동극장이 있습니다. 정동극장 옆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중명전이 보이고 아주 멋있는 2층의 벽돌집이 있죠. 네, 빨간 벽돌집이요. 네, 빨간 벽돌집.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정동에 가셔서 중명전도 한번 둘러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크는 이제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사학자 이에츠카에 따르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죠. 오늘 서울 도심의 한복판 그 정동에서 만난 구한말의 역사와 대화 많이 하셨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정동에 가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구한말의 역사와 시, 소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게스트분들 오늘 못다한 이야기하러 커피 한잔 하러 가실래요? 네. 네, 가요.